신사임당 어릴 적에 작은 아이가 마당에 쪼그려 앉아 나뭇가지를 붙잡고 쓱쓱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아기씨, 또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여종 갓난이가 곁에 다가와 물었어요. 내가 무얼 그렸게? 아기씨가 한껏 기대하며 물었어요. 글쎄, 도깨비인가요? 갓난이는 머리를 갸우뚱하며 말했어요. 가을에 많이 볼 수 있는 곤충이야. 아기씨가 귀띔을 해주었어요. 그래도 갓난이는 알쏭달쏭해 했어요. 아기씨는 갓난이가 그림을 알아맞히지 못하자 실망하며 입을 삐죽 내밀었어요. 그런 아기씨를 보고 갓난이가 빙그레 웃었어요. 아기씨, 우리 메뚜기 잡으러 갈래요? 갓난이와 나란히 걸으며 아기씨가 물었어요. 내 그림이 메뚜기인 거 다 알고 있었지? 갓난이가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그럼요. 그렇게 멋진 메뚜기 그림을 누가 몰라봐요. 갓난이의 말에 아기씨의 입이 한박 벌어졌어요. 누런 빛이 도는 가을론에 잠자리 떼가 붕붕 날아다녔어요. 아기씨는 논둑에 앉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잠자리 보시는 거예요? 그리시려고요? 저 날개를 어찌 그릴까 고민하고 있어. 아기씨는 해가 뉘엿뉘엿 지는 것도 모른 채 잠자리를 보고 또 보았어요. 그림 열심히 보시니 나중에 그림으로 그리면 잠자리가 진짜처럼 날아다니겠어요? 갓난이의 말을 듣고 아기씨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진짜처럼? 아기씨는 매일매일 보고 그리기를 열심히 했어요. 마당에 돋은 풀과 곱게 핀 꽃을 그렸어요. 나푼나푼 날개짓하는 잠자리랑 꿈질꿈질 쇳똥 굴리는 쇳똥구리도 그렸어요. 주렁주렁 탐스럽게 엉근 수박과 오돌토돌 굵게 열린 오이도 그렸지요. 아기씨는 눈에 띄는 모든 것을 따라 그렸어요. 진짜와 똑같이 그리려고 노력했지요. 어느 날 집안이 시끌시끌했어요. 마루에서 그림을 그리던 아기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수탉 한 마리가 마당을 가로질러 뛰어가더니 뒤이어 갓난이가 황급히 뒤쫓고 있었어요. 수탉은 재빠르고 날랬어요. 이리저리 요리조리 갓난이의 손길을 잘도 피했지요. 갓난이는 천천히 살살 수탉을 담 구석으로 몰았어요. 이겨놈아, 이제 도망갈 곳 없지? 갓난이가 몸을 날렸어요. 그러자 수탉은 날개를 푸닥거리며 지붕 위로 올라갔지요. 갓난이는 지붕에 올라간 수탉을 어찌 잡나 팔만 동동 굴렀어요. 그때 아기씨가 그림 한 장을 들고 나섰어요. 잠깐만 비켜봐. 아기씨는 지붕 아래에 그림을 펼쳐놓았어요. 그림에는 가지랑 나비, 그리고 수탉이 좋아하는 벌레들이 그려져 있었지요. 아기씨와 갓난이는 구석으로 가서 기다렸어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수탉이 푸다닥 날개를 치며 내려왔어요. 수탉은 마당을 종종 걷다가 그림 앞까지 다가왔지요. 둘레둘레 살펴보더니 콕콕 그림을 쪼기 시작했어요.
갓난이가 이때다 싶어 몸을 날렸어요. 잡았다! 갓난이가 수탉을 번쩍 들며 기뻐했어요. 아기씨도 구멍난 그림을 들고 볼짝볼짝 뛰었지요.